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을 때 오롯이 나를 위해 시간을 보내며 기분 전환할 수 있는 곳. 향긋한 커피에 반하고 멋스러운 분위기에 두 번 반하는 광주 이색 카페를 소개합니다. 뭔가 좀 느낌이 있는데요. 그렇죠. 바람이 불면 따뜻한 차 한잔 생각나시죠? 이럴 때 시린 마음을 녹여줄 카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시죠. 도심의 겨울을 한결 포근하게 만들어줄 카페를 찾아 처음으로 도착한 곳. 예향 광주의 근대 역사 문화를 간직한 양림동입니다. 양림동은 광주의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명소답게 살펴볼 게 많은 곳인데요. 최근에는 먹거리, 즐길거리까지 많아져 양림동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입소문을 탄 카페가 있다는데요. 곳곳에 앤티크한 느낌이 물씬 풍기는 이곳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여기 카페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물건도 파는 것 같고 공간도 되게 특이해요.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이곳은 10년 후 그라운드라는 모임 공간인데요. 50년 동안 유치원으로 사용되던 은성 유치원이라는 공간을 저희가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모임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카페는 로컬성과 시대성을 반영한 코리아 어센틱이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음료를 선보여드리는 식은 공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선 문화와 휴식을 누리는 동시에 광주를 추억할 수 있는 로컬 상품도 만날 수 있는데요. 사투리를 소재로 만든 아기자기한 소품은 물론 지역 특산품도 모여있어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이렇게 지역성이 있는 상품들이 있어서 여행 오신 분들이 기념품으로 하나씩 챙기면 굉장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사투리 너무 재밌지 않나요? 카페에 눈도장 꼭 찍고 달달한 커피까지 마셔주면 이게 바로 행복이겠죠? 그리고 이곳만의 또 다른 특별함! 이 사진기 때문인데요. 혹시 어떤 건지 감이 오시나요? 저게 뭘까요? 이곳에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영수증 종이에 흑백으로 인쇄가 됩니다. 오늘 하루를 추억하기에 딱이겠죠? 오늘의 추억을 뒤로하고 두 번째로 찾아간 곳. 양림동에서 나고 자란 한이원 작가의 작품을 둘러볼 수 있는 소담한 갤러리 카페입니다. 입구부터 늘어선 작품을 하나하나 보다 보면 작품에 새겨진 한이원 작가의 손길을 엿볼 수 있는데요. 가까이에서 작품을 보고 천천히 감상하다 보니 저의 미적 감각도 되살아난 기분이었습니다. 이 중에는 양림동을 소재로 그린 작품도 있더라고요. 작품을 보니까 한이원 작가님이 양림동을 얼마나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지가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림 자체의 색감이나 입체감이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지네요. 작품에 녹아든 풍경 덕분에 양림동을 좀 더 새롭게 바라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따끈한 차 한 잔이 더해지니 이게 바로 도심 속 힐링 아닐까 싶더라고요. 평소 미술관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곤 했는데 이렇게 카페에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그림 천천히 보니까 친근하고 또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양림동에 이어 일상 가까이 있는 또 하나의 특별한 카페를 찾아가 봤는데요. 이곳에선 지금껏 알고 있던 커피의 색다른 매력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커피일까요? 제가 오늘 아주 특별한 커피를 마실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오늘 어떤 커피를 마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에스프레소를 풀코스로 마실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에스프레소를 코스로 마신다니까 굉장히 생소하기도 하고 엄청 쓸 것 같은데 그걸 코스로 제가 먹을 수 있을까요? 에스프레소가 쓰다는 그런 편견은 리포터님도 다 갖고 계시고 다른 분들도 다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편견을 오늘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일단 드시러 가보시죠. 이곳은 보통의 카페와 달리 에스프레소 바가 마련돼 있는데요. 바리스타와 1대1로 마주보면서 커피에 대한 설명도 듣고 각기 다른 커피를 두루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에스프레소를 코스로 만들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에스프레소가 자꾸 쓰다라는 편견을 갖고 있는데 그 저 같은 경우는 그 에스프레소에 갖고 있는 그 매력을 고객분들한테 한번 저희가 전달하고 싶어서 그걸 코스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석자는 이탈리아 나폴리식 에스프레소였는데요. 이상우 바리스타만의 노하우로 카페인을 줄인 추출 방식 덕에 부담 없이 에스프레소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에스프레소는 난생 처음이라 어떤 맛일지 설렘 반 기대 반으로 맛을 봤는데요. 예상외로